제가 오늘은 좀 폐가 더 건강해질 수 있는 폐호흡법을 준비를 해봤습니다. 제가 여러분들의 그 폐활량을 좀 알아볼 수 있는 테스트를 준비했는데요. 자, 방법을 설명드리면 일단은 숨을 반만 들이쉬셨다가 제가 시작하면은 끝까지 내뱉으시고 다 내뱉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되세요. 네. 들이마시고 시작! 끝까지 다 내쉰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되세요. 지금 끝난 분 없... 어? 아비가 끝났고 저 좀 보세요. 지금 30초 지났어요. 아, 선생님 29초에 드셨고 30초 넘으셨어요. 어떡해. 역시 노래하시던 분이라서. 땀났어, 땀났어. 진짜? 땀났어. 진짜? 맞은 건데. 계속 내뱉고 있어. 있어? 네, 계속 있어? 다리는 왜 뜨는 거냐? 못할까? 거봐, 거봐. 손도 그래, 손도. 30초 훨씬 넘으셨어요. 아~ 이거 왜 하는 거예요? 그러니까 제가 어느 정도로 숨을 내뱉으시는지 시간을 좀 잰 건데요. 30초 정도는 끝까지 내쉴 수 있어야 폐활량이 정상이라고 보는데 아비가일 씨랑 또 안세경 셰프님은 폐활량이 좋지 못하다는 거니까요. 하루에 한 3분 정도 반복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굳이 이렇게 호흡법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? 그럼요. 그냥 숨쉬기 운동이 아니라 우리 횡경막. 횡경막을 운동시키면서 폐활량을 늘려주는 호흡법이에요. 이 러시아의 부테이코라는 의사가 호흡기 질환이 있어서 이제 숨쉬기 되게 힘들어하는 환자들을 위해서 개발을 한 호흡법인데요.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. 자, 먼저 코로만 일단 숨을 쭉 들이셔 보실게요. 복부 위쪽이 부풀어 오르도록. 네. 숨을 한번 들이쉬시고 그리고 천천히 내뱉으시면 됩니다. 입으로? 자, 그다음에는 숨을 반만 들이쉬어 보실까요? 손으로 코를 막아보실게요. 자, 그리고 고개를 위아래로 천천히 세 번 끄덕여 주시면 되는데요. 그렇죠. 네, 이 호흡법은 이 숨을 참은 채로 몸을 움직이기 때문에 폐활량을 늘리면서 폐를 건강하게 하는 건데요. 이거 계속 참다가 그냥 영원히 못 쉬는 거죠? 세 번만. 세 번만. 네, 고개는 세 번만 하시면 됩니다.